오는 2016년 11월로 예정된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선정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해녀문화를 인류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제주 해녀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제주시 구좌읍. 전국적으로 가을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이곳 제주도 해녀박물관 앞에서도 2일부터 4일까지 해녀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제주 해녀축제는 숨빗소리 바다 건너 세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제주도 내 6개 수협 조합원 해녀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와 해녀굿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협 김인권 회장도 제주 해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해녀축제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제주 어민들도 해녀의 전통과 명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녀학교를 설립하여 후계자를 양성하고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은 제주 해녀문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날 개막식에선 잠수 경력과 수산물 생산 실적, 어촌계 지도자 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모범 해녀 6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제주도 지사상이 수여됐습니다. 제주 해녀축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더불어 2007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년 11월 예정된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선정을 앞둔 시점에 개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